안녕하세요. 날씨 온 강아랑입니다. 장마가 끝나길 기다렸던 듯이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어제보다 기온이 올라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충청 이남 지방 및 경기 강원 일부에 폭염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2도, 대구가 35도 예상됩니다. 당분간 내륙에서는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폭염특보는 더욱 확대 강화될 예정입니다.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까지 서해안과 남해안, 내륙 일부에서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구름 많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에 의해 낮부터 늦은 오후 사이에 내륙 지역에서 강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중부지방에서는 오늘 아침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내륙 지역에서는 강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피서객들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2도, 강릉이 34도, 대구가 35도로 예상됩니다. 오늘과 내일 전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 많고 대기 불안정에 의해 오후에 중부 내륙과 경북 북부에서 강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